그래, 이건 다음으로 미루고. 뭐야? 애들 되게 재밌는 거 하네. 그래, 방송국에 이런 것도 있어야 돼. 여보세요? 선배님 잘 지내고 계세요? 아, 뭐 그럭저럭? 근데 무슨 일로? 제가 이번에 캠퍼스 커플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는데요. 참여율이 저조해서 참여를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연락드리게 됐습니다. 아, 진짜 나밖에 할 사람이 없어? 네. 알겠어. 그냥 나 할게. 내가 또 선배고 하니까 후배들 도와주는 마음에서 하는 거야. 그때 하루만 비우면 되는 거지? 아, 오케이. 알았어. 그때 보자. 무슨 또 뭘 입고 가지? 아, 어떡하냐. 촬영 시작하겠습니다. 하나, 둘. 아, 죄송해요, 진짜. 아, 제가 늦었죠? 아, 아니에요. 뭐, 괜찮아요. 그럴 수도 있죠. 혹시 뭐 드실래요? 저는 에이드 시키려고요. 혹시 뭐 드실 거예요? 아, 저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할게요. 더죽 드시구나. 더죽 드가 뭐예요? 그게 그 더워 죽어도 뜨거운 음료란 뜻이거든요. 아, 근데 지금 밖에 얼어 죽을 날씨 아닌가요? 아, 그 말이 그렇다는 거죠. 제가 음료 시키고 올게요. 아, 네네, 감사합니다. 아, 그 통성명 하게 되니 진짜 찐으로 처음 만났을 때요? 아, 사실 저는 아니 되게 그분이 저한테 악감정이 있나 생각했어요. 사실 처음엔 사실은 제가 막 늦어서 뛰어왔잖아요. 그래서 첫인상이 좀 안 좋았을 것 같아요. 아, 첫인상이 중요한데. 좋았어요. 늦었다고 막 뛰어오는 게 되게 착하지 않았어요? 생각해보니까 제가 아직 통성명을 안 했네요. 아, 그러네요. 저는 응용영어 통번역학과 22학번 김선우예요. 저는 그 영어영문학과 2학번 김건아예요. 아, 그러면은 영문과면은 막 평소에 주변에서 너 영어 잘해? 이런 말 많이 들었겠어요. 아, 맞아요. 선우 씨도 그래요? 아, 저요? 아, 저는 근데 영어 잘해서 괜찮긴 해요. 아니, 피디님, 사실은 그분이 되게 예쁘시고 제 이상형이시거든요? 아니, 근데 뭔가 잘 모르겠어요. 그냥 아니 그분 저랑 다른 차원에 사시는 거 아니에요? 아, 제가 긴장을 좀 많이 해가지고 그래도 건하님이 많이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. 저희 좀 잘 맞는 것 같지 않아요? 저희 이제 슬슬 일어날까요? 아, 네네. 아, 네. 좋아요.
어두워졌네요 벌써. 아, 네, 그러게요. 요즘 해가 빨리 지는 것 같아요. 야도 진짜 맛있네요. 그쵸, 맛있죠. 응? 왜요? 저 묻었어요? 네, 입에 조금 묻었어요. 아, 아. 아, 그럴 수도 있죠. 진짜 맛있나 봐요. 너의 목소리만 넘나 크게 들려 딴 건 아무것도 안 들리고 너의 눈동자만 넘나 크게 보여 아니 내가 정말 미친 걸까 하루 종일 너만 생각하다 보니 머리가 아 솔직히 아 날씨 때문인가 괜히 몽글몽글 하더라고요. 아, 카페에서 몰랐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 호감도가 되게 상승한 것 같은 느낌? 아니 건아님 되게 귀여우신 것 같아요. 재밌었어요. 말도 잘 통하고. 여기 앉으세요. 아, 네. 이제 날이 어둡네요. 네, 그러게요. 곧 촬영도 끝나갈 시간인 것 같고. 그럼 저 이제 촬영 끝나가는데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 없어요? 교양에서 만나면 아는 척 안 하기? 왜요? 아니 뭐 서로 사회적 체면이라는 게 있으니까요. 아 제가 되게 뭘 많이 잘못했나 보다 싶었어요. 아니 뭐가 문제였지? 아니 그 분위기 되게 좋지 않았어요? 에이 장난이었죠. 설마 제가 진짜 아는 척도 안 하겠어요? 당연히 장난이죠. 일어날까요 이제? 아 네네네. 감사합니다. 아 이제 좀 춥네요. 아 그쵸. 저 혹시 어디 쪽으로 가세요? 아 저는 정문 쪽이요. 아 정문? 아 네. 저는 후문 쪽으로. 아 그렇구나. 아 네 그러면 오늘 즐거웠어요. 아 네네. 네. 저도 즐거웠어요. 네 안녕히 가세요. 네. 잘 가요. 안녕하세요. 혹시 이거 사람학개론 수업 들으시나요? 아, 아니요. 저 이거 수업이 약간 끝나가지고 저 자습하고 있었어요. 아... 저 이제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. 아, 사실 제가 저번에 만났을 때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아... 혹시 번호 좀 주실 수 있을까요?